이번 영상은 과레을로 귀촌한 이웃집 그 광선 카페의 밤 이야기예요. 최불암 선상의 한국인의 밥상이 아닌 우리 동네 가래울 광선 카페 술상이에요. 돼지고기, 마늘구이, 버섯찌개 메뉴에 준비된 게 문어숙회를 준비됐고요. 기름장이죠. 예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콩가루.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맥 원료죠. 맥주. 그리고 이것은 쌈장. 요 뒤에가 이제 똑같이 돼지고기지만 이게 2019년산 김치. 한 달 지나면 이제 묵은지라고 불러지겠죠. 이것은 이제 야생버섯찌개. 그제 내가 따온 건데 여기서 끓였어요. 요거 이제 가죽 초절임이죠. 참가죽. 요거 이제 가지볶음. 요거 이제 채소 먹을 쌈채소. 상추, 방풍, 풋고추, 당귀 등 그 쌈채소요. 직접 농사진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귀리까지 들어간 잡곡밥이죠. 한 시간 후에 모습이에요. 완전히 싸그리 다 먹어치웠어요. 이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고 요리까지 해주신 광선카페 주인장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.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얘기꽃을 피웠죠. 그러다 보니 벌써 한밤중이 됐어요. 야외 카페라서 추워요. 난로를 피웠죠. 우리 마을에 찾아온 귀한 손님 세 분은 커피까지 한잔하고 떠나셨지요. 가래울 마을의 광선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소중한 인연으로 오랫동안 함께해요. 다음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원정을 갈게요.